20분 속눈썹 연장술을 통해 이미지 성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수술이 두려운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. 속눈썹 연장술 전 두 눈의 크기를 재서 양쪽 눈의 차이를 확인합니다. 오늘 의뢰인의 경우 양쪽 눈의 차이가 0.4cm 정도 나는데요. 이 정도면 교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스피드 아이링크를 이용한 일반적인 속눈썹 연장술의 경우 기계의 기준점을 코끝으로 잡게 되는데 이미지 성형에 이용될 경우 눈의 사이즈에 따라서 기계의 각도가 조절되고 그 각도를 따라 속눈썹을 연장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까지 바꿀 수 있는 원리입니다. 아, 이미지 교정 전과 후 얼굴까지 작아 보이는 것 같죠? 평소 컴플렉스였던 짝눈 교정에 확실하게 성공한 오늘의 의뢰인. 속눈썹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